안녕하세요. 바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메가스터디에서 2022년 우리 2학기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내용도 알차가지고 저도 하나 가지고 싶더라고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나가고 이거를 달성해 나가면 하루하루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계획표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번 주 다짐을 써는 난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다짐에다가 오늘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써 넣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정신분석가인 디오도어 루빈의 말인데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장 공부해야 될 총량이 10이라고 하면 계획을 세울 땐 20까지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죠. 막 그 순간만은 의욕이 넘치고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심히 해도 5 정도밖에 못하는 날이 많을 거예요. 계획이 어긋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때려치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계획을 또 못 세우면은 계획을 다 내가 못 달성을 하면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성공하면 작은 성공이지만 실패하면 매일매일 작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쌓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간 계획을 한번 볼까요? 주간 계획 그리고 일간 계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숨쉴 틈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팁, 숨쉴 틈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주간 계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부해야 될 과목을 대략적으로 써두고 그리고 그 공부해야 될 과목의 공부의 양을 총량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여분 요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분 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곡하게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분명히 달성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못했던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분 요일을 항상 일요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성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공부를 일요일에다 넣어가지고 무조건 그 주에 세웠던 공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간 계획표에 들어가더라도 공부 계획표 한번 짜놓은 거를 볼까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1과를 한번 볼게요. 영어 인강을 11, 12, 13강을 듣기를 해놨는데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을 배치를 해놨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강의가 대략 60분이라고 할 때 3강을 들으려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딱 이렇게 3시간만 계획표에 써놔요. 그런데 실제로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돌려 듣기도 하고 강의를 멈추고 필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한 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은 지나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추가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넉넉하게 잡아두고서 강의를 듣고 시간이 남으면 그 내용을 한번 복습하면 되겠죠. 11시부터 12시 학원 이동도요 여러분 인간미가 없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도 고려하고 사실 이 시간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써놨습니다. 숨쉴 틈을 곳곳에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시간 계획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살아있는 생명체랑 같기 때문에 열심히 세웠으니까 달성해야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유연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매일 계획표를 평가해서 만족스럽게 달성한 부분은 빨간색 색연필로, 부족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달성하지 못한 건 여유 요일에 옮겨놓습니다.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다음에 설정하는 계획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달성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달성한 부분, 예를 들어 수원을 복습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달성했고 달성하지 못했는지가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난 후에 스스로한테 계획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때 아, 나 달성하지 못했어, 혹은 달성했어 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계획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맞을까요? 오늘 한 80%는 성공했어, 혹은 10%밖에 못했어 라고 수치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간으로 따지면은 과목별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몇 퍼센트 이뤄냈는지도 파악하고, 과목별로 공부한 시간도 파악해서 특정 과목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 학습 시간이 수학 같은 경우에 4시간이었는데 90% 정도 달성했다. 그럼 10%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3시간을 했다, 근데 100%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 경험을 다음의 내용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험은 교훈을 남긴다고 했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이 아니라 꿈의 날개를 달아줄 계획을 능숙하게 세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주간 완전학습 플래너에는요, 부가 아이템이 있어요. 타임테이블 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짜놓고 이 시간별로 계획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타임테이블 노트가 플래너 한 개당 50장씩 무료 제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시간 계획표를 잘 짜보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여러분, 플래너 무료 배포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8일에 반개설을 하고요, 6월 16일날 반모집을 하거든요. 친구 5명 혹은 10명이 모이면 학교 플래너가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잡아보시길 바래요. 지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실 거예요.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꽃이 지금 당장은 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계획표에 계획이 쌓이는 것처럼 쌓여서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꽃을 피워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